구사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자기 무덤을 팠습니다. 그 자기 무덤이 바로 평양올림픽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바꿔준 주범이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이 무덤을 팠다고 하는 것은 2월 8일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12,000명의 군인들을 모아놓고 김정은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이 바로 시작되는데 참수부대를 동원해서 내 목을 딸 수 있는지 못 따는지를 전 세계 국민들 앞에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2월 8일 미림에서 벌어지는 군사 퍼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군사 퍼레이드를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평양올림픽으로 쐐기를 박는 행사가 군사 퍼레이드입니다. 자, 그러면 2월 8일날 군사 퍼레이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폭발! 핵가방을 가지고 날르고 그 다음에 핵폭탄을 또 진열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화성 15형 ICBM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제7차 핵실험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ICBM 15형 화성 15형이 괌이나 하와이로 날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트럼프를 온도 마사오 트럼프를 아주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바로 평양 올림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월 8일날 제7차 핵실험을 하든지 ICBM을 괌이나 하와이로 날리든지 하면 미국은 공격해야 될까요 말까요? 자, 이게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같이 풀자고 매티스 장관이 송영무 국방장관을 오늘 하와이로 불러들여서 오전에 회담을 한 거 아시죠? 그러면 이것은 매티스 장관이 초청해서 이 긴박한 상황에 오늘 하와이에서 이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의 제1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폭탄 한 방 떨어지지 않고 북한을 괴멸시킬 수 있다라고 한 매티스 장관의 그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신문이나 언론에는 반의 반 정도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송영무 장관도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종석이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캐낼 것입니다. 그러나 말 못할 것들이 그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옵션 1, 옵션 2, 옵션 3 해갖고 2월 말 이전에 공격할 수 있다. 3월 말 이전에 공격할 수 있다. 5월 말 이전에 공격할 수 있다. 이러한 옵션들이 제시가 됐을 겁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 군대가 송영무 국방장관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의논됐다고 봅니다. 송영무 장관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땅굴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죠? 땅굴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와 있겠지만 중국 동포를 가장한 중국의 특수군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한 3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 교포들이. 그 중에 중국 특수군들, 정찰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북계군 특수군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고정 간첩들이 또 날뛸 겁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심도 깊은 얘기가 오고 갔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임종석과 문재인의 이 목숨이 기한이 정해졌는데 그 기한은 저는 6월 말까지라고 봅니다. 늦어야 6월 말까지라고 봅니다. 빠르면 2월 말일 수 있고 빠르면 3월 말일 수 있고 빠르면 4월 말, 5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작년 12월 13일, 14일, 15일 문재인이만 갔지만 중국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운명체다. 우리는 동반자다. 이 얘기는 뭡니까? 시진핑이와 김정은이와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공동운명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가 죽는 날 나 문재인도 같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진핑 앞에서 리커창 앞에서 북경대학생 앞에서 공언한 놈이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가 죽는 날 문재인이는 공동운명체로 죽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덤기면 시진핑이도 날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가 이것을 눈치를 챈 걸 아시죠? 조선일보가 이제 곧 문재인 시대가 끝이 난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제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죠.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이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큰지 제일 먼저 눈치를 챈 것이 조선일보입니다. 요 앞에 조선일보, 저놈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6월 말 전에 끝난다는 걸 눈치를 챘습니다. 저놈들은 아직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저놈들은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여적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아일보 사원입니다. 대한민국 곧 회복됩니다. 그 희망을 갖고 계시죠? 네. 우리가 이거 들고 외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희망을 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살려질 것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이 모든 3개월 이내에 4개월 이내에 되어질 것을 이제 다 염두에 두고 옵션 1, 옵션 2, 옵션 3 해갖고 브리핑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 구해냅시다. 제가 시간 끊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울퍼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오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그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문재인 퇴진의 날, 새는 날 빗속에 오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